자, 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 씨의 증거인멸 의혹 내지 정황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이 복구를 막는, 포렌식을 막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안티 포렌식 앱을 발견했다. 야, 이거 이런 앱이 있어요? 삭제를 시켜요. 뭐 수사 등에 대비해서. 그런데 검찰은 이걸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막는 엔티 포렌식 앱이 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김만배 씨가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압수해도 다안 나온다. 난 이거 하루에 10번도 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깔았다.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만배, 나 자신의 녹취가 내 휴대전화에 있을까 봐 설치했다. 내가 동의하기 전에 김만배가 앱을 구동했다. 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김광삼 변호사님 계실 때 포렌식 기술이 있었죠?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아, 그때 없습니까? 네. 너무 옛날에 하셨어요, 검사를. 그런데 엔티 포렌식 앱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엔티 포렌식 앱이 사실은 지금 이제 워낙 IT가 발달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별별 앱이 다 있어요. 별별 앱이 다 있어요. 예. 뭐 수십만 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포렌식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에서는 일상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요. 포렌식에서 하면 휴대폰에 있는 게다 나와요.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 없이 살수 없잖아요. 없죠. 범죄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도 휴대폰으로 하죠. 또 제3자와 어떤 얘기할 때도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통화 내역 있죠? 유치 기반 서비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지 불식간에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그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김만배가 이제 남의 휴대폰에 엔티 포렌식 앱을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런 앱이 있다고요? 근데 설치하라고 한게 아니고 지금 이 진술의 취지를 보면 자기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설치해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만배는 정말 지금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 개발이 정당히 다 이루어졌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이 왜, 안티 디지털 포렌식이 왜 중요하고? 검찰 측에서 왜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천화동은 2호 자기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장동 개발이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표의 치적인데. 근데 왜 천화동은 2호 뭐 네가 10% 있다고 해라.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대장동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랄지 아주 부정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예. 그 김만배의 어떤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는 유동규 진술에 남욱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뢰 없었고 거짓말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김만배의 저런 행동들이 남욱이랑 유동규 진술을 신빙성을 더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 씨는 계속 아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런 행동들이 이제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되다 보면 사실 김만배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전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